네, 이번 요리는 감자탕 요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로는 밤 호박과 오이, 그리고 감자, 당근, 피망, 양파, 컬리플라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로는 야채 국물과 그리고 녹말 가루,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야채 국물을 먼저 이렇게 잠깐 끓이시다가 밤 호박부터 먼저 깍두기 모양으로 다 썰어 주시기 바랍니다. 깍두기 모양 다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밤호박에서 아주 노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 카레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꼭 카레 같은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매콤한 맛은 전혀 없지만은 호박의 그 단맛 때문에 해나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자도 모든 재료 다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같은 모양으로. 양파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 오이도 이렇게 썰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요리를 하셔가지고 밥 위에 비벼서 잡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리 접시에 큰 접시에 담으셔갖고 이렇게 내셔도 굉장히 화려한 요리가 되면서 이 단호박의 그 달콤한 맛 때문에 해놔놓으면 굉장히 맛이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살짝 익히겠습니다. 그렇게 익을 동안에 야채 국물에 녹말 가루를 조금 풀어가지고 걸쭉한 맛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간은 소금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주 윤기가 나면서 너무 녹말을 많이 넣어도 서로 많이 엉켜버리니까 안 좋고 적당하게 녹말을 농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녹말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농도를 봐가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쳐놓은 컬리플라워를 조금만 넣으시고. 다 되었습니다. 예쁜 감자탕수가 완성되었습니다.